루마의 생각, 일상. 한국이 모든 걸 다 알려줘도 해결이 어렵다는 유럽 등 선진국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G20 주요 20개국 특별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했고 두 정상은 이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평가절하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과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일단 아직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진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사태 추이를 보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쌓은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에게 다 알려주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환경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일련의 각종 전염병을 겪으면서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공무원과 국가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능숙하고 그리고 IT 강국답게 인터넷 시스템 및 통신망이 유럽과는 차원이 다르게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관계 당국에서 확진자 동선 등을 전산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긴급 문자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검사 비용의 경우 미국은 3,400만 원대, 일본은 30만 원대 등 매우 비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원해서 받는 경우 16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신천지 관련자 등 사안에 따라 일단 국가가 부담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GPS 추적 등 잘 정비된 통신망을 이용하였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관계 법령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다. 실례로 어제 시골집에 가다가 읍내 농협 마트에 들러 주중에 오부제로 지정된 날에 못 산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는 주중에 이미 샀기 때문에 또 한 할아버지는 아들이 대리로 다른 데서 산 것으로 파악되어 더 이상 사실 수 없다고 마스크 판매 담당 직원이 일일이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공정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촘촘한 전산망 시스템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생생하게 느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한국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도 드라이브 스루 중 일부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준다 해도 사실상 한국과 비슷한 여건이 갖춰진 나라에서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다 보니 스웨덴은 모든 시설이 부족하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아예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영국의 총리도 자신들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냥 방치하여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 해결되게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표했다고 하며 유럽 등의 공무원들은 한국만큼 오랜 시간 근무하는 데 익숙하지도 않고 또한 적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역경을 꿋꿋하게 극복하고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과 결합된 한국의 의료기술과 우리 국민들의 능력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세계 만방에 그 위상을 확실하게 알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따뜻한 모닝커피, 오늘따라 그 향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느껴진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